안녕하세요. 네, 컴사비입니다. 아침부터 제 얼굴을, 예. 죄송합니다. 얼굴, 아,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은요, 아, 뭐, 다른 건 아니고, 사무용 컴퓨터 관련돼서, 좀더 이제 저렴하게 사무용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사무용 컴퓨터는 무조건 새거 사시면 좋죠. 예. 좋은데, 저희, 좋긴 하죠. 예. 좋은데, 새거 컴퓨터 사시고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요거 중에 한 대를, 버리고 간거 있어요. 버리고 간 거. 예. 이걸 버리고 가셨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사무용 컴퓨터 괜찮은 거. 제 생각에는 요거 삼성 거. 요거도 버리고 가셨어요. 네. 요거 버리고 가셨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집에 요런 컴퓨터 가지고 있으시면 컴퓨터 굳이 네, 사지 마시고 요런 컴퓨터 버리고 가셨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사양이 뭔가? 뭐지? 좋은 거 같은데? 와, DDR3 2기가 2개. DDR3 2기가 2개. 와, 4기가야.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보는 것처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도 달려있고, 뭐, 삼성 거니까, 삼성 게 아무래도 좀 수명이 좀 길긴 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자, 그래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잘 들어와.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예, 먼지를 털 수가 없어서, 예, 먼지는 제가 나중에 털도록 하고요. 오, 윈도우가 7이 깔려있는 놈이네. 한번 볼까요? 부팅이 조금 느리죠? 당연히 하드니까. 네. 당연히 하드다 보니까 엄청 느립니다. 홈 프리미엄 K. 윈도우도 7이 삼성 거라 윈도우도 7이 정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부팅이 굉장히 느리네요. 하드다 보니까. 사양 한번 볼까요? 사양이 뭔지? 사양이 저도 궁금한데? 손님이 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 새로 사시고 버리고 가신 거예요. 오, 페놈 260. 페놈 260이야? 아, AMD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 SSD 깔면 좀 빨라지겠죠? 사무용으로. 근데 마침 SSD 삼성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 게. 예, 삼성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걸로 만약에 뭐 중고 같은 걸로 이런 거 사셔도 2, 3만 원이면 사니까 예? 요런 컴퓨터 집에 다들 뭐 오래 쓴 컴퓨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뭐 사무용이나 인터넷 그리고 뭐 유튜브 보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돈 3만 원만 있다면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SSD 한번 켜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빼가지고, 하드하고 분리해가지고, 아무래도 하드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쓰던 자료가 있으니까, 하드는 어차피 이거는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거 감상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열면 여기에 있죠? 네. 요거 하드는 제거해주고요. 네. 요거 하드를 제거해주고 뭐 빼줄 거예요. 빼가지고 하드는 이렇게 들어있죠? 이 하드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 SSD를 넣을 거예요. 네, SSD 넣어가지고 SSD를 넣어줘야 돼요. SSD를 넣어줘야 되는데 SSD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보는 것처럼, 아, 이거 좀 먼지 있어가지고 먼지 좀 제거할게요. SSD, 120기가짜리.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SSD 넣는 자리가 따로 없어요. SSD 넣는 자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물론 가이드가 있으면 좋지만, 가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양면 테이프, 이런 거, 집에 다들 이런 양면 테이프 하실 때 있잖아요. 그쵸? 네. 다들 있으시잖아요. 3M 양면 테이프. 이렇게.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네, 붙여줬다.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 네, 이렇게 부착해주면 돼요. 네, 그럼 안 떨어지죠? 이렇게 부착해주고요. 한번 고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됐고요. 요거 윈도우를 한번, 네, 윈도우 한번 깔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SSD 설치는 끝났고요. 한번 전원 한번 켜볼게요. 부팅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은 켰고, 어우, 엄청 빠르죠? 인터넷도 한번 켜볼까요? 인터넷도. 네, 윈도우를 방금 설치해가지고 아무것도 설정이 안돼 있어서 인터넷 창도 빠르죠? 유튜브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감상하시거나 이런 것도 다른 채널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제 영상을 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잘 나오고요. 잘 나오고 오늘의 한줄 요약. 네, 물론 사무용 컴퓨터 새거 사면 좋지만 기존의 컴퓨터 SSD 업그레이드 해도 좋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